근데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맙다, 야, 그래도. 아유, 나 잊지 아니, 않았네? 아유, 왜 잊어? 어떻게 잊어? 어? 어떻게. 당연하지. 아니, 나는. 어, 그치. 아니, 내가 일비 시절 때, 내가 운영자님한테, 아, 직구 배비 좀 빨리 주세요, 이랬거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직구가 선배야. 하지만, 이제 좀 한번, 좀 힘든 적이 있었어.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어, 실수 많이 했으니까 예전에. 아까부터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는 민성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좀 확실히 일본 문화가 그 룸식으로 돼서 우리나라처럼 좀 그렇게는 좀 잘 안 돼 있나 봐. 그런데는 그 룸사롱도 오픈이야. 그러니까. 어. 좀 살짝. 만약에 그 서훈 씨가 만약에 이제 지코가 콘텐츠적으로 일본 룸사롱 체험 방송을 한다. 이해 가능합니까? 아, 우린 같이 가. 룸빵에서 뭐 하는데? 룸, 아, 룸빵은 전문 용어고. 네. 아,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아 아까 룸빵, 아, 거기서. 아, 그니까, 뭐 하냐고요? 아, 그니까, 아. 방송인데 뭘 하겠어요? 예, 아, 그쵸. 아예 우리는 예, 한국에서도 더 심한데도 다 어, 같이 다니고 해서. 아, 선 방송감 있네. 왜 결혼했는지 알겠다. 어, 짠. 서훈이는 민성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단수였다. 역캠하고 얼마 후에 결혼한 거예요? 한 2년 했나? 아니야. 그니까 개인 방송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방어장사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아, 아 초반 초창기. 초반 초창기. 엑셀 처음 할 때. 아. 그때 얘가 부상하고 하면서 나름 자리를 같이 잘 잡아줬지. 아. 그때 좀 어 좀 이제 나갔지. 친밀감이. 어. 어. 아니 원래 이 광우 아니 지코가 약간 그 역캠 알레르기가 있어. 어 그런 거 있지. 아 제가 광우 아니 지코한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보일 그러니까. 필요도 없고. 그래. 그런 나는 있어. 나는 유일하게 지코한테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프리카 TV에서. 그 아닌데. 에이 왜 그래. 아니, 예전부터. 아니 왜냐하면 지금이랑은 다르지. 아니. 제가 18년에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아, 근데 그때는 일비 시절이라면서. 아이, 그래. 그때 데뷔까지. 18년도에는 데뷔 올라갔었어. 누가 광우에 대해 더 잘하나 기싸움 중이다. 그래도 너 반가워? 아니, 솔직히 내 눈 보고 얘기해봐. 어? 내 눈 보고 막 해봐. 아이, 이차가, 아이. 어? 반가워. 아, 어. 아, 진짜? 아이, 어, 아이, 약간 반갑지. 부끄러워하는데? 아이, 잠깐만. 진짜 반갑지. 아, 진짜. 한 살 어린 광우 친구가 너무 귀여운 민짱이다. 진짜. 왜? 아니, 그래도 아니잖아. 좀 방송간에 이제 애들이 그래도 조금 좋아하려면은 여기 누구 한 명 앉아갖고 같이 이렇게 또 편하게. 어? 어, 좀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 괜찮을까? 아니, 그럼. 아니, 뭐, 안 불편한 뭐 친구들 있고 하면은. 아내 화장실 간 사이에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광우. 미아, 여기 잠깐 앉을래? 잠깐 여기. 오늘 출근 아니니까 앉아도 되니까. 여기 앉아. 같이 한잔 마시자. 그래. 이게 어때? 아니, 너가. 아예, 편하게. 한국말 잘하고 뭐. 어, 한국말 잘하는. 일로 와, 미아, 일로 와. 드디어 일본 여자랑 술 한 잔 마실 기회가 왔다. 아 오늘 출근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여기 점장이야. 늙은 트와이스 미나라고 별명이. 아 늙은 미나. 네, 몇 살인데? 어? 아 좀 나이 많으면은 좀. 아 예 아, 그럴 수 있죠. 형들 이따가 싫으면 체인지 가능해. 아이 그런 거 없어. 아유 뭐 너 좋아하는 거잖아 체인지. 아이 그런 거 없어. 아니 왜? 어. 그게 장사 잘하네. 어? 하필이면 체인지 얘기하는데 아내가 왔다. 에 그 우리 서. 아니 여따가나. 그냥 찡이라고 불러. 찡이에요 찡. 네? 찡. 찡? 네. 원래 찡찡이. 어 찡찡. 일본어로 고추야. 알아요. 찡코. 귀여워 찡코. 아 진짜로 찡찡하 일본이라 찡찡하잖아.
그럼 좀 문제 생겨. 그치. 어, 우리나라도 그렇지. 따지면 저지 이런 느낌이지. 여기서 찡코 커플 찡찡 서운이라고 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아 근데 좀 이쪽 언니는 좀 살짝 좀 하츠 좀 닮았다, 그치? 누구? 아 하츠라고 좀. 어, 아 근데 언니 같이. 이거 되게 예쁜데. 얘 한국어 잘해. 아 그래? 한국어로 얘기해줘. 어, 한번 인사 한번 어, 해줘도 돼요? 아, 아 살짝 해줘. 닮았어 여러분들 진짜. 어. 얼굴은 솔직히 더니가 더 예쁘신 것 같은데. 아, 아, 아 그치. 어, 살짝 그렇긴 한데. 아, 춤 한번 춰줘. 어. 어, 엑셀처럼 춤 한번 춰줘. 지금 춤 한번 춰줘. 어, 셋. 난사 예? 아, 아. 아, 원래 일본 아이돌들 저렇게 춰. 진짜. 지금 이 노래 추고 있는 거다, 이 노래. 아, 아 그래? 아, 이제 안 나오니까 그만 됐어, 됐어. 어, 어. 매사에 열심인 모습도 하트유랑 똑 닮은 일트유 짱이다. 이거 똥트유가 누구야? 아예 우리 어, 어 있는 직원 중에. 아 똥이 아니고 뚱이에요. 똥이 아니고요. 똥 똥트유.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건강미 있다 해서. 어 좋은 거지. 똥트유까진 참아도 똥트유는 너무했다. 물론 나 직원 서울에 있었어. 하나. 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말해도 돼? 아 그래. 아니, 여기서 얘기해. 털고 넘어갈 거야? 그래. 어. 내가 이제 지코가 이제 한 번 다쳤었잖아. 되게 크게 다쳤어. 어, 그치. 지코 괜찮냐? 어. 너 정말 너 조심해. 좀 우리 나이는 이제 조심해야 돼. 우리 아 민서가 고마워. 잘 회복할게. 뭐 이렇게 왔었어. 그 후에. 내가 어머니가 2021년에 돌아가셨어. 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부고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근데 지코가 그때 읽고 씹었어. 예?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솔직히 내가 서운할 만하잖아. 아이 그치. 아 정말로 내가 아무리 노사람이라지만 이건 광우가 진짜 너무했다. 남순이도 막 아, 죄송해요 막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 딱 일집 한 해가 딱 두 명 있었어. 김호랑 아, 아, 다른 BJ. 아니 근데는 나중에 어. 내가 막 내가 이제 좀 이제 2021년도에 나 상도 받고 잘 나갔으니까 내가 막 이제 얘기하니까 3,000명 앞에서 얘기하니까 는 이제 장문의 글자로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형님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뭐 자기 나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뭐 이렇게 왔어. 근데 이제 지코는 읽고 씹은 거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광우. 아니 노사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유가 일단 이유를 듣고 형들이 얘기하세요. 형들 노사람 해도 이제 지코는 먹고 사니까. 예. 아니 근데 그래 아니 진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 거야. 내가 원래 경조사나 특히나 이제 진짜 이제 부모님 부고나 이런 거는 원래 진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왜냐면 그게 진짜 더 크거든. 결혼식 이제 이거보다도 결혼식 축하해줄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2021년도 방송하다가 막 그냥 깜빡깜빡하고 일단은 이거는 보고 아 가야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 그냥 그때 그러고 나도 달이었어. 모르게 2021년 3월 좀 깜빡하고 좀 진짜 다른 마음 없이 아 그때 내가 너무 못 나갈 때였나? 아이 그거는 절대 아니지. 그 이후에 이제 잘 나갔거든. 아니야. 야 그때 2021년 3월 나 그때 뭐 했었냐? 2021년 아, 아 그때가 언급하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언급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 제 사랑했던 여자 아니 제 사랑은 그, 아니고 벗어나고 싶었던 여자 아 다른 여자 있어요. 아니, 그 어? 다른 연애했던 여자 연예인? 연애했던 여자 아, 난 다 그러니까, 아는데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만났던 애가 있는데 아마 그때 헤어지고 어 나도 좀 살짝 동굴에 들어갔을 때 아 딱 그때였네. 근데 여보가 응? 저 웬만하면 동굴에 잘 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예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좀 민성이 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이 나와버렸다. 짠. 아니 서원 씨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 내가 저희 옆 가게 언제 가요? 예? 옆 가게 언제 가요? 아
아직 남아서 술이. 아니 이 사람 옛날 과거 사랑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러워져가지고. 아 그렇지. 그래.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빨리 호빠 가서 존잘남들이라도 봐야 기분이 풀릴 것 같은 조서훈이. 아 그러면은 나 위에서 너 나랑 우정샷 할 수 있어? 어? 이거 할 수 있어? 어, 아 진짜로? 어. 아니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잠깐만 아, 그래. 미안해. 아니 아니 어? 그래 아니 원래 눈 마주치고 해야 돼. 우정샷 한 잔으로 묵은 감정 털어내는 광우와 민성이다. 직구야 암튼 그래도 이제 화해하는 걸로. 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았어. 어. 고마워. 그래도 연락 와줘서 고맙다. 난 영원히 연락 안 올 거라고 생각해. 에이 그렇진 않아. 어. 근데 여보는 되게 좋겠다. 네? 어우 한 당뇨약 이틀 안 먹으니까 소변 보는데 거품으로 변기가 넘쳐. 그게 왜 죽겠어? 어? 왜 죽겠어? 곧 죽을 거라? 아니야. 그래도 좋은 거지. 아, 어? 아, 아니 근데 좋은 판단이야. 어, 우리 나이 되면은. 어, 그래. 어, 그게, 오래 못 살아. 사람을 왜 그렇게 속물을 만들어? 아이, 깜짝 놀란 소리지, 그냥. 나는 진짜 요번 진심이야. 왜 그래? 서훈이가 당뇨약을 일부러 빠뜨릴 정도로 치밀한 사람은 아니다. 아, 그거야. 너는 남자친구 없어? 없어. 없어? 너는 어떤 남자 좋아해? 적당한 한국 남자 좋아하지? 아, 좋아. 한국 남자? 아, 일본 여자들 한국 남자 좀 좋아. 아, 너무 좋아하지. 저 옆에 없대요. 어디 어디? 없대요. 아, 이 친구 어떠냐고? 아, 저기 남아의 뭐야? 아, 이름 뭐야? 몽이. 몽이 몽이 씨 몇 살? 33이요. 어, 딱 좋네 나이 차이. 28. 네. 어때요 보니 보고? 좋아요. 좋다고요? 네. 아, 대충 좋아요. 얘기하지 말고. 광우의 대리만족아 같아 몽이에게 기회가 왔다. 야, 아, 야 카톡. 반가워요. 아, 그럼 절로 가든가. 아이, 뭐 하는 거야. 아이, 방송 할 거면 하고. 매니저랑 둘이서 잘 될 거면 잘 되던가. 아, 그래. 아니, 근데 내 생각에 카코야. 지니코 매니저랑 잘 되면 네 인생 바뀔 수도 있어. 어, 인생, 그치? 어? 그치. 어. 오늘 자아라면 한일 새 커플 탄생하겠다. 가게가 뭐 이렇게 다르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래도 좀 계산은 하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 그래지, 거 아니야? 그래지 그래지 그치 그치 아 여기 미화야 여기 커피 한번 끝났네요. 이거 그니까 그 친구 할인으로 알지? 3주 만에 플러스 특수 그래도 오랜만에 광우 왔다고 특급 친구 할인해주는 민성이다. 야 여기 지금 오늘 제일 잘생긴 친구가 누구지? 현진이, 범이, 홍준이, 시원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친구는 누구지? 바로 옆에 위치한 민성이가 운영하는 호빠에 왔다. 범이 앉으라고. 홍준이가 잘생긴 선택권이 없어요? 이분은 어디?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는 여기 앞에, 저기. 여기 앞에. 아니. 여기 거기는 저기 거기 옆에. 어머, 잠깐만.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전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치. 방송 없으면 선택권 장난 아니죠. 알겠 뭐. 호빠는 초이스가 제맛인데 살짝 아쉬운 서운이다. 범이야 너 직코 알아? 예 알죠. 알아? 아 그래? 팬은 아니었지? 유튜브에서 많이 뵀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얘 유튜브 족밥인데? 유튜브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레전드인데. 그죠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뵙고 유튜브에서도 쇼츠나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리는 걸로 요즘 많이 뜨지 그래도 범이가 예전에 영코 채널 재밌게 봤나 보다. 야마자키 12년? 뭐 제일 좋은 게 뭐 있는데? 제일 좋은 거? 그다음 거는 21년 뭐 히비키? 아니 발렌타인 21년은 못 먹게 21년은 안 먹어 얘는 입이 저희가 지금 양주가 많이 없어서. 그러면 야마자키 12년 정도면 그럼 넘어가실 거야. 보성이가 야마자키 12년 먹었어. 아하이. 그런 근본 없는 거지 새끼랑 비교를 해. 아 그래? 아이 그럼. 어디 반포원베일리 자산가를 위례 독거노인하고 비교하나. 수건이 괜찮아요? 따뜻한 거. 아, 근데 원래 일본은 원래 좀 이래. 우리나라랑 다르게.
물수건 온도로 범위 기선제 앞 들어가는 따따블루나다. 아, 카코랑 나랑 자리 바꾸라고? 네네네. 어? 아, 오케이. 아이, 그거는 아니고. 아이, 그래도. 아이, 잘못됐어. 자, 아이, 이거? 아, 이게 맞아? 안녕하세요. 아이, 까빠. 사정사정 해봤지만 어쩔 수 없이 광우 옆에 앉혀진 카코짱. 아니, 근데 별풍 너무 안 터진다. 나는 무슨. 아예 그때 원래 요즘 내 방송은 그냥 엑셀 할 때 쏘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 근데 너무 안 터지니까. 까루 방송인 줄 알았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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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아, 빨리 아. 아 이건 좀 심하네. 아이 야 너 우리 어머니 그 아하야 그쪽 어머니 그쪽 아 네가 심한 거야 내가 심한 거야. 아까 분명히 우정샷으로 다 풀자고 해놓고 뒤끝 있는 민성이. 아 서은 씨, 아 미안해요. 아, 어, 아 아니에요. 정말 미안한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왜 이래? 아 요즘 MZ 애들이 우리 세대랑 달라. 아 귀 딱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제 여보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이다 하니까 이제 좀 어 좀. 야 제... 발렌타인 다시 닫아. 아니 민성이야. 아니지 우리 좀 즐거운 이야기 하자고. 아 그치 그것도 맞지. 어 그것도 어 약간 어 그치. 스무 살 차이 남편 친구에게도 할 말은 하는 MZ 아내 서은이. 아유 여기 뭐 타코 짱? 타코는 약간 문어고. 네 카코 짱. 어. 점심에 먹은 타코와 사비가 아직 뇌리에 박혀 있는 광우다. 아니야, 이런.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그거는 맞아. 미안하다가 뭐지? 고멘네. 시애틀 공고 출신이라 일본어는 서툰 광우다. 그래도 일본 남자가 좋지 않아? 따로? 한국 사람 좋아해. 아. 왜요? 아니 착하지 않아? 아 착해 그치. 젠틀맨. 어 맞. 그러니까 일본 남자는 약간 경상도 남자처럼 아, 네. 좀 무뚝뚝해. 아 근데 진짜. 한국 남자도 사람마다 달라요. 맨날 민성이나 범이 같은 애들만 보니 한국 남자의 환상이 생겼나 보다. 네, 범이 오빠 어디 갔어요? 아 범이 어디 갔니? 오빠 왜 이렇게 왜? 야 진, 범이야. 진두관이 안 앉아 있어? 어디 가요? 엄마. 범이야 어디 갔니? 범이 여기 앉아야지. 잔 서포트. 아 잔 어 그치. 어 잔은 서포트. 아 세팅이 필요하지. 따따블루 나는 잘생긴 범이 동상이 자꾸만 기다려지는데. 아 아니면은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일로 앉아도 돼. 어? 여기 네 명 앉아. 어? 아 진짜? 오 한번 해봐. 어. 특이 취향 광우가 아내 옆에 범이 동상을 앉혀주는데. 앉아봐. 범은 범이가 23살. 아 23살에. 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허벅지가 너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좀 저는 그게 그 성감대가 있어. 네. 아 살짝 좀. 자 여기가 어가 너무 허벅지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소파 테이블이고. 아내의 성감대 이슈로 카코짱과 어부지리밀 찾기에 날려버린 광우다.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아 저요? 아 저는 그냥 순종적인 여자. 아니? 아 뭐 겉모습 상관없이 그냥. 아니 겉모습은 어느 정도 돼야지. 당연히 겉모여야 되는 예선, 거고. 예선과 본섬이 있잖아. 예선은 외모. 그러니까 상남자들은 외모 몸매는 기본이고. 아니 몸매는 잘 안 봐. 아이 그래도 몸매 중요하지. 아니, 나 얼굴이 좀 그 다음에 기본이고. 그 다음은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냥 일단 말 잘 듣는 여자. 어? 아니 말 안 들으면은 못하러 살아. 아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여자친구 있을 때는 막 그런 데 안 가세요? 어디요? 노래방 같은 그런 데 안 가세요? 노래방이요? 한식까지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아 갈 수도 있지. 뭐 좀 진짜 노래, 중요한 일. 아니 일본 여자는요? 아 이해해줘요 다? 접대는 다 이해해줘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뭐라 해야 되지? 아, 마음만 안 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 그렇지. 아. 마음이랑 병만 안 걸리면 돼. 어, 병만 안 걸리면 돼. 어, 아이, 어,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에이, 나 일본인을 만나봤어? 아니, 나 기본적으로 난 아예. 사람이 원래 되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있다 보면. 에이, 절대 안 그래. 남자는 안 그래. 아, 난 범이 씨한테 갈 뻔했어 방금. 짠. 잠깐 사이에 범이 동상에게 홀려버린 조서훈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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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아, 왜 전장이 물 갖다 줘? 자꾸 안 그럼 여기로 앉아. 어. 옆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옆에 있어. 지상, 하니까. 오케이, 지상 잘 보네. 하니까. 잠깐만. 10분.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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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바쁜 와중에도 대표 물까지 챙겨주는 점장 미아짜. 그런가 봐. 뭐 자꾸 옆에서. 왜? 아니야, 물까지 챙겨다주고 한거 보면은.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집착 아니야, 이런 거? 집착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야, 민스라이팅이 잘 되어있네. 아, 아니, 민스라이팅이 아니라. 민스라이팅이 잘 되어있네. 점장 교육을 야무지게 시켜놓은 듯한 민성이다. 아니, 지코도 2018년에 내 강의 들었는데. 아, 그치. 그때는 이제 이랬는데 이제 하도 요즘은. 근데 나도... 근데 서훈 씨는 조금 약간 한국 여자 같지 않아? 어, 네, 그래도 좋아. 약간 일본 여자 느낌 나. 왜냐면 약간 좀 쿨하고 이해해주고. 왜 못참하는데? 아니, 아니, 맞지 여보도 진짜. 아, 솔직히 쿨하진 않았어요. 아, 뭔가 쿨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쿨하지 못하게. 아, 근데 어린 나이에 이 친구 A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걸 이해 못하면 그건 무조건 그, 아, 이해 못하면 아, 이해 안 하면 안 되지. 거지. 아니, 좀 시끄러워, 그냥. 일본 호빠 와서 부부싸움하는 진상 한국 부부다. 아, 나 외로워. 진짜로. 나 진짜 어제 몽정했어. 아, 여기 언니들도 많은데 왜. 아니, 직원을 건들 수 없지. 나이 44살의 이불에 지도를 그린 민성이. 나 건강하시네야지. 얼마나 그 일본에서 좋은 거야, 좋은 것만 드시길래 건강. 어, 원래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몽정 이런 건 해. 아니, 몽정은 안 빼면 나오니까 좌절로 밀려 나오니까. 친구도 2018년에 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자꾸 과거 얘기 폭로하는 민성이다. 그럼 내가 누나니까 범이라고 불러도 될까? 어, 여기 그래. 범이. 어. 01년생? 아, 그럼 동생한테 안 따라줘. 내 범이야. 사랑이 아, 너무 길들이기 들어가네. 오늘 범이 동상 잔뜩 취하게 만들고픈 따따블 누나다. 고향 어디서 왔는데? 성남 사람. 어? 어? 나도 성남 사람이네. 동양 사람이네. 아, 잠깐만, 성남이야. 나도 성남 사람인데? 성남 어디? 저 분당 쪽. 아, 분당 쪽. 아, 좀 잘 살았네. 그리고 워홀로 오지. 에이, 분당도 뭐 거기 뭐 주공 아파트 많고 뭐 좀 원래 그래. 범이동상 견제 들어가는 아빠방 에이스 출신 광우. 그럼 너는 약간 여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 저는 윗사람한테 예의 바르신 분. 어. 아, 어른 공경할 줄 그러니까 나이가 거야. 너보다 많은 사람 좋아해? 연상 좋아해? 네, 연상 좋아. 한 살 위 아닌가? 두 살. 01년생. 어, 01년. 아, 99년생. 어, 군대 갔다 왔지? 네. 근데 유부녀는 어때? 유부녀는 아! 유부녀는 어때? 젊은 엄마 컨셉으로 매력 어필 들어가는 조서훈이다. 외간 여자가 주는 안주 인터셉트하는 서훈이. 범이 동상 화끈하게 리드하는 따따블루나다. 어우야, 근데 일본 여잔데 뭐 이렇게 어, 저 노래 저렇게 잘해? 누구야? 산타크라이트 같이 온 친구야? 아, 여기 여보가 그래 해봐. 그러면 다른 여자 부르고 나서 제가 부르지. 그게 너무 잘하니까 비교될 수도 있어. 아니, 잘하진 않지. 아니, 가수였는데 여기
아니 타마주한테 지는 건 말이 빨리 안 되지. 해봐요. 일본 일반인 여자한테 한국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 출신 서은이가 질 수 없다. 역시 가수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노래 실력도 수준급인 카코짱이다. 천 개. 야. 아니, 천 엔이면은 10만 원. 천 개면 천 엔. 제비 오빠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 제비 오빠 감사합니다. 이름이 남자가 제비야. 팁 받고 저렇게 기뻐하니 돈이 아깝지가 않다. 가만만 아 왜냐면 너가 제일 세잖아. 아니 이거? 아 왜? 아니야 왜 이래? 수신여 참교요. 마셔. 오케이 뭐 자기 거 많이 떨어야지. 서은이 등살에 못 이겨 양주 두 잔 원샷 때려버리는 미화짱. 난 나이가 어떻게? 나 동갑이야. 왜? 동생이에요? 친구. 아이 동갑이야. 아 되게 동생으로 봤나? 아 어? 더 어려 보여요? 아 동생으로 봤나? 아,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아 잠깐 아이. 진짜. 아빠도. 죄송합니다. 아니 저 살고 싶다. 너무 영업이잖아 이거는. 여기. 아니야. 야 여기 킹덤이야 영업하지 마. 관심 없어. 와이프는 나이가 술 한 잔 먹더니 찡서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은 온라인 스토가 매차 키대. 아 한국 여자는 매차 예뻐. 매차 예쁘니까. 한국 여자도 좀 예뻐 하나 보네. 25? 히나랑 농아. 24살. 희나랑 동갑. 언니, 저 오빠가 할 말 있대요. 야, 뭐야? 할 말 있대. 따라오래. 닥치고 따라오래. 잘하시네. 술 일부러 쏟으셨네. 한 명 더 먹으라고 일부러 쏟으셨네. 아 근데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예? 또 그거 우려 먹기예요. 또. 얼마나 서운했으면 앵무새맨키로 그 말만 하는 민성이다. 아 그래 뭐 술을 많이 먹자. 잠깐만. 아니 뭐 여러분들 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잘하고 사업성만 있으면은 민성이랑. 아니 사업보다도 그냥. 넌 어차피 이제 사업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방송적으로 사업성만 있으면 뭐 광우성사 뭐 도쿄 지사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지. 돈벌이만 되면. 야 그럼 나는 지구 똥꼬 빤다 진짜. 아 진짜. 제 거예요. 예? 제 거라고. 근데 제가 여자로 보니까 아니잖아. 제 거라고요. 아니 가지세요. 예. 광우의 특정 신체 부위가 이렇게 인기 있을 줄은 몰랐다. 야 우리 축구야. 아, 자꾸 이게 도대체 몇 단체야? 아, 축구야. 아, 너 나잖아. 아, 씨발 다른 새끼들하고 다르잖아. 아이, 그래도 아니야. 아, 그래도 많이 야, 아니, 다른 새끼들하고는 차별화는 좀 도대체 되지 않냐? 아, 진짜 아까 몇 번 했는데. 한번 해줘, 그냥 더 하고 싶대. 아, 알았어. 빨리 눈 맞춰내가지고. 진짜. 아, 옆으로 하자. 오빠 둘이에요, 둘이. 아 오케이. 방귀가 잦으면 똥이 되듯이 우정샷이 반복되면 러브샷이 되는 법이다. 지코가 버령이 아무리 다가와도 얘는 넘버원 자리를 지켜서. 아이
뭔 자리? 아 그러면 둘이 나이 머리였나? 아 그건 아니고. 족 같은 소리는 제발. 미안해 너의 와이프지만. 아 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아니 오빠가 다가왔는데도 일단 나가. 아니 아니야. 아 이건 족 같은 소리잖아. 형수님한테 막 족 같은 소리라니. 그 어떻게 해야 돼? 말해줘. 어? 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이 좋게야, yes. 예, 아이 거른 형님하고. 돈 터치미. 어? 아이 돈 터치미. 아, 내가 시발 여자지. 아 역시 지조가 있어. 아 저. 찐코 커플에게 완전히 당하는 민성이다. 뭐야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해. 아 또 거기서 왜 아 나. 여자가 아니 여자가 왜 안 중요해 인마. 아, 내 마누라는 소중하지. 어? 난 그랬어. 아, 마누라는 소중한 거지. 왜 거기서 아니 갑자기 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 큰일을 소리하고 있네. 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 아, 진짜로. 그러면 안 돼. 주당 커플 앞에서 이미 만취해버린 민성이다. 아, 그럼 너... 아 내가 어? 문제가 아니라. 너? 너? 아이씨. 야, 개수야. 아, 그치. 야, 그래. 너 타이밍이잖아. 아, 그래. 근데 아, 어디서? 갑자기... 야, 씨발 어디서? 채판 좋게.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프리카 TV에서 솔직히 너보다 형인 사람 나밖에 없잖아. 아, 또 나. 아니 맞잖아. 어, 야 민성아 왜 이렇게 틀딱이 됐어. 야 진짜 어? 딸피다 딸피. 너가 아니 뭐 나한테 뭐 형 소리 듣고 싶어? 아니 어? 아니 아 근데 왜 이래. 아니잖아. 아, 민성이 참 스마트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진짜 어 왜 이래. 아 지코 어. 지코 형 어 아 이런 아 지코 아이 나는 지코 형이 좋아. 어 아, 그래. 무서워서 괜히 깡깡 짖는 말티즈 같은 민성이다. 오빠 이러다가 무릎 꿇겠어요. 무릎 꿇겠어 이러다가. 아야 편하게 앉아. 왜 이래. 어. 어? 어? 신발 토하러 가는 거. 브레이크 타임. 하하 역시 저 새끼 저거 천상 그냥 여러분들 기집애 같은 새끼라 오늘 간만에 좀 어 이렇게 해서 봤는데 아 바로 토하러 가네. 역시 아까부터 좀 너무 나대긴 하더라. 응? 아 맞잖아. 나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아니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계속 나한테 뭐 어휴 뭐 직후 술 한잔 하자 뭐 하자. 역시 여보는 후반부에 권하겠다. 아이 나한테 이렇게 술 한잔 권하고 하면 난 끝까지 가. 어 절대 뭐 내가 하면 나는 이제 술이 꼴고 하는 거는 그게 뭐라고 하자고? 그 나중을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거. 아니 나중을 위해 움츠리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 좀 여보 움츠렸어. 아니 내가 어. 술 취하고 이런 거는 진짜 그 납견이들 팬 정목 진짜 그때 아니 어. 아까 초반에는 너무 좀 막 말이 너무 많아. 아니 그때는 이제 조금 미안했지. 걷다가 여기는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깨, 그거는 좀 그래야 돼. 여긴 도쿄잖아. 원정 경기에서 막판 역전승을 이룬 광우다. 이거 난 왜 이러나 싶었어. 술도 내가 봤을 때는 거진 가왕 권율급인데 어? 네 여보 보내고 싶었나 보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가냐고. 나는 이제 이럴수록 어 막 간이 코팅돼서 잘 되는 사람인데. 아니야 어 에라이 씨 이렇게 적 같은 거 이게 맞아? 갑자기 또라이 맨키로 급발진하는 광우. 에이 오늘 좀 뭐 술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어? 에이 그냥 맘 같아서는 그냥 계산도 하기 싫어. 어? 어?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 어? 오늘 진상 손님 잘못 만난 카코짱이다. 아니야 그래도 카코짱은 고생 많았어. 응? 그래도 카코짱 쓰고 예문해. 어 카코짱 어 쓰고 잘했어. 어? 카코짱 쓰고. 어?
주면 받아. 또 오라이 갔다가도 팁 하나는 시원하게 주는 크레이지 리치 어글리 코리안 광우다. 범이의 부축을 받아 민성이가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는데. 아, 괜찮아? 어, 지금 세네. 어? 난 이제 시작인데? 진짜로? 하하, 아직 나를 너무 모른다. 아, 난 이제 시작이지. 어? 어. 이제 시작이란 말에 또 오바이트 하러 가는 민성이다. 민성이 형이 형님이 세시답니다. 누가? 어? 민성이 형이 형님이 세시대요. 아하, 이게 무슨 말장난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게 그냥 형님이. 아 인마, 근데 왜 형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죄송합니다. 어? 또 다시 나와버린 뻑킹 크레이지 어글리 코리안 광우. 알았어. 뭔가 저는 자세한 건 못 들었는데 그냥 형님이 세시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마 이게 막 좀 옆에 와서 이죽거리는 것 같잖아.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닙니다. 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알았어요. 예. 괜히 중간에 껴서 봉변당하고 가는 직원이다. 난 아까 그냥 민성이 얘. 오 그래? 오 직고 한잔하자. 오 할 때. 아이구야. 어, 재밌어. 그래, 내 신발 니네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 계속 팔아줄 테니까 계속 옆에서 먹어봐. 이만하면 진정한 상남자가 누군지 결정이 된 것 같다. 야, 네, 어, 요것 좀 뭐, 카메라 좀 뭐 잘 챙겨. 어, 아야. 미생이 많이 쉬어. 아야, 괜찮아. 너, 너한테는 아까 팁 안 줬지? 아, 계산해? 응? 아니, 계산은 팁 안 줬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어. 깨우려고 했는데. 아, 예, 괜찮아. 오늘 술 많이 먹었어, 진짜. 어. 아까 방송하느라 재미도 그런 거야. 어? 아이. 어, 그래. 다음에 또 올게. 예, 진서는 씨 오랜만에 남자 셋이랑 술 먹고 하니까 신났네 씨를. 곳에 남자 세 명이랑 공중제비 돌고 있는 서운이다. 하하 근데 민성이 새끼고 술 잘 먹다가 화장실 가서 꼬라봤고. 응? 아이구야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 술 잘 마셨어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이, 까끗까끗 들으셨어요? 그래. 아, 그래. 내가 그러라 그랬잖아, 이게. 내가 점점 뽑았더니. 남자. 너무 재밌게 웃어주셔가지고. 그치. 여자들은, 여보는 그래도 유부녀라, 이렇게 나 있을 때 이렇게 큰 손 만나면은 이런 거라도 잘해야 돼. 그래야, 그런 우정풍이라도 많이 쌓아. 그 내가 내일은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빨리 카카오톡 피세요 한 다음에 나의 카톡 보내기 해가지고 신청서 TV 잘 부탁드려요. 그냥 아프리카 타서 7차까지 해놓지 그랬어. 아 그걸 못했네. 아 원래 그것까지 해야지. 사실 서운이는 호빠 선수들이 아니라 큰손 세 분에게 영업 뛰고 온 것이었다. 아 나 몽이 있었어. 뭐 하느냐고 이렇게 늦게 나왔어. 네? 민성님. 아니 들어갔다가 한번 들어달라 해가지고. 아, 뭐 하는 거야? 나 속이 너무 아픈데? 그래. 아 여기 지하. 지하 가, 지하 가. 뭘. 아, 여기 지하 가요? 야, 민성이 오늘 뭐 이렇게 술 좀 몇 잔 했다고. 와이파이 깔 거 같고. 아, 진짜 인사 구성돼가지고 이거 뭐, 뭐 무슨 초상 치는 거 아니야? 유술 먹고? 몸이 그래서야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참 걱정이다. 김치도 되게 맛있다고. 일단은 요거 후조리 민성이 내 가게 밑에 있는 한식당에 왔다. 스페셜 김치, 스페셜 김치,
두부, 그냥 잡채, 잡채, 그리고 부대찌개, 부대찌개, 어 부대찌개, 네, 라면, 어, 어 그리고 라면, 라면, 신라면, 신라면, 어, 아, 나. 이틀 만에 먹는 한식에 잔뜩 시키는 광우. 색깔이 신발 때깔이 여러분들 진짜 양념기장 때깔이야. 빨리 하나 먹어보자. 어? 먹어보자. 이렇게 찍는 역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래야지. 이래야지. 오늘따라 술을 술술 잘 먹는 서운이다. 시사수집이 생각보다 죄송한데 누가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남편이랑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아, 예. 예. 죄송한데 시사수집 예, 죄송합니다. 예, 무시해 주세요. 누굴 사랑한다고요? 뭐를? 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많지. 국경을 넘나드는 원정 전화 테러범이다. 오, 그래요. 여보, 좀 그렇게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 또 왜 이래요? 아까 범이동상 못 꼬시고 꽝 대신 닭으로 광우 꼬시는 조서은이다. 저... 다른 역캠 짧은 거는 보고 싶어 남다리면서 왜 내 짧은 건 안 보려고 해? 술 취한 진상 손님에게 뺨 맞은 아빠 방에 있어 광우.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어디에 꽂힐지 모르잖아요. 나는 원래 솔직히 이번에는 오쿠보 공원에 꽂혔어. 아니 진짜로? 사실 여기 전날에 새벽 내내 오쿠보 공원만 봤어. 여행 내내 그놈의 오쿠보 공원 얘기만 하는 광우와 몽이다. 어휴, 아빠 민중이 가게 사상이라고 또 점장이든 뭐든 이렇게 밑에 직원들이 챙겨주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 예? 어? 여직원이라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휴, 여직원도 그렇게 챙겨주는데 챙겨주고 하는데 약간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괜히 쓰시면 쓰시면 하는 게 아니야. 달라 애들이 마인드가. 걔네들 같은 경우에 시발 뭐 당뇨약 빠뜨리겠냐고. 그럼 여자를 여행 가 그러면 뭐? 아, 아, 어. 나 때려. 아, 아 정신 차려. 때 한 때려줘. 근데 쳐맞아야 겠지? 어. 응? 어머머머머머 눈이 너무 높아요. 놔! 놔! 눈이 너무 높아요. 대부분이 놔! 눈이 너무 높아요. 아! 나잘못했 역시 애처가답게 사랑에 입술 맴매해주는 스윗남 광우다. 지금 나가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지? 아니 아까 민성 여자처럼 따뜻한 물 좀 떠오고 어? 화장실 가는데 앞에서 물수건 갖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어? 아하, 왜 이래요? 아니, 손 소독. 아, 지금 손 소독을, 아, 여보, 뭐, 입 소독을 먼저 해. 아니, 아니, 아니면 다른 데 소독해도 되고. 아, 야, 뭐해? 순종적인 스시녀빙의에서 닥치는 대로 소독 감행하는 서은이. 어? 응? 한국에서 뚱트유가 시기적절하게 별풍선을 쏴줬다. 트로유가 또 이렇게 싸졌는데 막장은 잘 시원하게 합시다. 예?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한국보다 더 맛있어. 내가 한 잔 안 먹어야 돼. 이거는 이 한 잔 때문에 오늘 진짜 우리의 원 클리어 클럽에 탈락하셨습니다. 예?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뭐 오늘 방송관에 한 잔도 안 뺀 게 원 클리어, 클리어 컵인데 왜 그거 먹었잖아. 방금 만들어낸 원 클리어 클럽 탈락하기 싫어서 원샷 때리는 서은이. 야, 몸이 너무 혼자 자? 아, 예. 어? 뭐? 잠시만요. 아, 뭐?
아, 너는 만약 오늘까지 내 중고 안 쓰면 나 내일 가서 뺏을 거야. 진짜로. 어? 어떤 거? 어? 아니. 중고? 아니에요. 뭐. 중고 안 썼으면은 얼마 줬을까? 아니야. 몽이에게 몰래 준 돈을 들켜버린 광우. 아니 뭐 애는 너 진짜 이혼할래? 어? 예? 이별연이야? 아니 그래요. 만원이 20만원을 나랑 협의해서 줘야지. 왜 이만 때려줘. 짜증나 죽겠네. 진짜로 화를 장난해 지금? 아니야. 뚜껑 날아가니 남편이 아닌 할아버지가 돼버린 광우. 아예 그래. 중간에 내가 놀고 싶었는데 그래.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여보가 친구지.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알았어요. 아, 막상 마시자. 성이가 못 보여줬는데 이거 어? 아야야 왜 그러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두 사람 다 지금 제정신은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 좀. 아, 왜요? 이 흑우 아니야 호구야. 아니, 넌 한국산 호구야 너는. 몸이 열심히 일하자. 오늘 뭘 했어? 아니 일본 여행 와서 한번 따져도 뭐 했어? 아 그러네. 역시 우리 여보는 성과주의. 그치 이것도 맞지. 개새끼가 그러네. 어? 거퍼 좀만 찾아가가지고. 아 맞네. 그랬잖아. 아까 이 새끼가 예약해갖고 방송 끊기고 우리 여보가 첫날 거기 한대 있는 방송 잘했는데. 그러네. 그것도 맞지. 이거 방송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야. 민성이에 이은 찐코 커플의 다음 타겟은 몽이 매니저다. 이 새끼는 아까부터 방송 안에 오쿠버 공원만 내절했어. 진짜. 응? 자기만을 위한 이득을 내절했어. 나는 원래 솔직히 이번에는 오쿠버 공원에 놓쳤어. 이제는 오쿠버 공원이 아니라 몽쿠버 공원이야. 신나게 같이 떠들어 놓고 몽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광우. 몽이, 찜소만 없었어도 얼마나 다양한 방송이 잘 나왔겠습니까? 맞아.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 야, 저 새끼 블랙시켜. 진짜. 하지마. 어? 왜요? 하지마. 아니, 저거 왜 때리세요? 맞는 말 했는데 왜 블랙시키라고 해? 정신 차려, 너. 이래 저래 찜소한테 못 이기는 내 맞는 남편 광우다. 존나 싫어. 결국 서러움에 못 이겨 울음보가 터져버린 광우다. 나 얼마나 걸려 오빠? 20분 걸리겠지. 킴 몽이씨 왓타임이지? 아니 왓타임이지 지금 7시 7분이잖아. 네? 얼마나 걸리냐. 아니 몽이가 뭘 안다고 몽이한테 물어봐. 쟨 지금 딴 생각 좀 7분 걸려요. 27분? 27분이에요. 출근 시간이 아닌데. 어? 나 왓타임이지? 아, 27분이면은 왜 몽아 뭐 때문에 많이 돌아가나 보다? 아무래도 몽이가 어딘가를 경유해서 가려나 보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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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깝소. 옆으로 예전에 뭔가 강한 게 많으니까 괜히 이러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이건 아프지 마. 그런 사람이 당뇨 오늘 여기 일본 여행 올 때 아, 당뇨 약을 안 챙겼어? 어? 그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내가 안 챙긴 게 당연히 챙겼겠지 하고. 예? 참 이건 아니지 이거. 진짜 이건 아니지.
자신이 당뇨약 못 챙겨준 것이 미안해 눈물 흘리는 서훈이다. 아야, 그만. 3일 못 먹었어. 아, 괜찮아요. 뭐 3일 못 먹어요. 뭐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 아유, 괜찮아요. 저는 당뇨약 3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아, 미친 새끼 진짜 왜 이래? 내가 일부러 안 챙겼냐고. 난리야. 결과적으로 안 챙긴 거 잘못이지. 안 그래도 평소 각종 추측성 악플이 있었기에 이번 일이 더욱 서러운 서운이다. 제가 쓰레기예요. 예, 몸 상태가 좀, 예, 좀 정상이 네, 안 되네요. 네, 제가 안 챙겼어요. 일부러 안 챙겼어요. 죄송해요. 헤어지자 그냥. 존나 할아버지 같은데. 정 떨어져 진짜. 예? 예? 정 떨어진다 보네. 꺼지라고 지금. 여보, 우리 오늘 여기 이별 여행 아니지? 아, 무슨 소리야 자꾸. 말이 씨가 돼. 꺼져. 저는 당뇨약이 필요 없어요. 여보, 우리 비 맞고 있어. 네?